아니 그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트위티라고 지금은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 이제 자주 올려고요, 짧게라도. 이게 너무 좋아. 사실 안 만들고 있다가 핑계 삼아서 그날 완성시켰어요. 다들 보셨겠지만 그 뭐지? 캠페인 했잖아요, 그때. 다들 식사하셨나요? 레고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.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, 레고는. 응? 내가 만들려고 사는 거지. 만들어서 주면 안 되지. 근데 언젠간 할 건데, 다만 아직 그렇게 멘탈이 좋지 않다. 한번 만드니까 무한정 쉬고 싶다. 그게 문제.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오늘. 이따 먹을까? 환가닥이 포인트인가 봐, 오늘은. 내가 신세계를 알았잖아. 그립톡이라는 게 이렇게 편한지 몰랐어. 진짜로. 이게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좀 졸리거나 약간 오래 들고 있었다, 누워서 보다가. 그럼 얼굴에 떨어뜨리잖아요, 알죠? 그립톡 있으면 그런 거 없죠. 진짜. 완벽하더라고. 필수야, 필수. 링보다 편한 것 같아. 딱히 할 얘기가 있어서 온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. 토마토 주스 먹었어요. 그래서 토마토 주스에 이렇게 스토리 올렸어. 그리고 내 그립톡이 곰이라서 곰 올리고 곰돌이 옷 입어서 곰 올리고 그 곰돌이를 밀어주려고 한게 아니고 그렇지. 집에 있는 곰돌이를 좀 처분해야겠군. 여러분, 요즘 집에만 계시느라 심심하시죠? 저도 심심합니다.
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. 좀 확진 이제는 좀 자주 올게요. 여러분 다들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제가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인스타를 안 올리는데 웅규한테 부탁해 볼게요. 아무튼 안녕.